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U6코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 거의 이제 뭐 60% 가까운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이제 누차 좀 말씀드렸던 만큼 최근에 지지선이 단단하게 좀 다져지고 있다. 최근 이제 강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자로 이제 60%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6라는 코인이 오늘자 뉴스가 좀 있었죠. 자, 6네트워크 안내 블록체인 컴퍼니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ICO 체결이 됐다라는 부분이 뉴스에 올라왔네요. 일단은 이 ICO라는 거는 코인과 코인과의 이 협력은 굉장히 좀 좋은 호재거리로 좀 받아들여지는 성향이 좀 강하고요. 최근에 뭐 이제 디젠과 뭐 이더리움의 체인 네트워크랑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트데일리에 따르면 동남아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 특화 블록체인 솔루션 6네트워크가 알랩의 자회사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와 양국의 웹3 시장 접원을 확장하는데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의 지갑 서비스 ABC 월렛을 자사 디파이 플랫폼인 데 연동을 시작하는 기술적 협력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ABCWAS의 동남아 진출에 이 6네트워크의 웹3 시장에서의 비즈니스에서도 상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단 이 6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거리이고 이 때문에 거의 50% 6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점 좀 이제 호재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전에 계속 이제 강조 드리던 부분이 있죠. 최근에 사실 이 6 같은 경우가 10월 초에서 10월 말경에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분명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데 1차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쪽을 했어요. 다시 이제 상승폭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슈팅을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6 이제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가 사실 가장 큰 맹점이 될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쏘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요 매물대 같은 부분을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큰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잡아드렸던 타이밍에 물론 이제 잡으셔서 계속 수익 구간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유튜브나 방송 보시고 잡으셨어도 거의 48% 가까운 예상 수익을 갖고 가셨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좀 계실 겁니다. 6 관련해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탈출하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상단에 보이는요 이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언제 탈출하고 어떤 호재거리가 어떤 호재 뉴스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인 투자 하시면서 물려 계시다고 너무 혼자 끙끙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거 다 만나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탈출을 하거나 이 자금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뭐 매점이나 타점이나 매매 기법 같은 거 잡아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도움 좀 받으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상위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만큼 지금 현재 절대 물리신 분들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6네트워크의 트위터에 좀 들어와 있고요. 이 6네트워크는 기업을 위한 웹3 도입을 간소화하는 블록체인 회사이다. 원활한 통합과 접근성에 집중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내 블록체인에서 이 파트너십 안내 우리한테 이제 안철수로 더 좀 친숙한 이름이죠. 6네트워크와 안내비 전략적 파트너십 ICO 체결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ICO 같은 경우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 뉴스로 작용이 되고 실제로 A와 이 B라는 이 블록체인이 서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1차 그리고 2차 3차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볼 거예요. 자, 10월 19일 이 빗썸 24에서 식스 네트워크의 공동 CEO와 함께하는 기조연설을 준비하셔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이 식스 네트워크 물려 계신 분들 아마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보내드리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10월에서 11월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